오늘의 찐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윈도우 센트럴입니다. 캐리온이 20만 카피 판매를 돌파했다. 디볼버 디지털이 얼마 전 출시한 신작 리버스 호러 게임 캐리온이 20만 카피를 넘게 팔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도 수십만 명의 플레이어가 즐기고 있다는군요. 한편 액션 RPG 게임 크로스코드 개발자도 게임 패스로 플레이하는 유저가 다른 콘솔에서 하는 유저 수를 합한 것보다 많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위터입니다. 그라운디드가 출시 이틀 만에 100만 플레이어를 넘겼다. 옵시디언의 생존 게임 그라운디드가 출시 48시간 만에 100만 플레이어를 넘겼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게임 디렉터 아담 브랭키가 특별 감사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어안이 벙벙한 결과며 팀원 전체가 현재 엄청 행복해하고 있다고요. 팬들이 보내오는 응원에 몹시 들떠있다는군요. 앞으로 그라운디드에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단행할 건데요. 첫 업데이트는 8월 27일에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게임 인포머입니다. 헤일로 인피니트 멀티플레이어는 프리투플레이다. 공식 헤일로 트위터가 헤일로의 멀티플레이는 프리투플레이가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헤일로 인피니트를 사지 않더라도 멀티는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또 트윗은 엑스박스 시리즈 X 버전은 120프레임을 지원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로게이머입니다. 헤일로 인피니트 개발진이 게임 비주얼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다. 헤일로 개발진이 블로그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개발진은 게임의 캐릭터와 오브젝트가 너무 단순하고 플라스틱 같아 보인다는 것과 광원이 밋밋하다는 것, 또 오브젝트 팝인 현상이 있다는 댓글들을 모두 읽어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디지털 파운드리가 헤일로 인피니티의 그래픽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상세히 분석한 영상도 봤다는군요. 그 비판들 많은 부분에 동의하며 그 문제들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비주얼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작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VG247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HBO 시리즈는 게임 스토리의 확장일 것이다. 라스트 오브 어스는 HBO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체르노빌을 제작한 바 있는 크레이그 메이진과 너티독의 닐 드럭만이 지휘해서 만들고 있죠. 메이진은 팬들의 걱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우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손에 만들어지면서 부당한 변경이 가해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을요. 하지만 라오우 HBO 드라마는 원작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과 함께 만들고 있으며 원작에서 변화를 주는 부분은 빈 곳을 채우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지 원작 스토리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드라마는 원작의 연장이라네요. 우리는 새로운 것도 만들지만 기존에 이미 있던 걸 다른 포맷으로 다시 구성하는 거라면서 이건 나의 꿈이 실현된 것이기도 하다고 메이지는 말했습니다. 다만 워낙 라오 팬들이 게임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기에 드라마가 방영되면 잠시 벙커에 가서 숨어있을 예정이라네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면서요. 유튜브입니다. 택티컬 JRPG 페택티스 출시. 페택티스는 마녀소녀 피오니와 함께 위험과 수수께끼로 가득 찬 판타지 세계를 모험하는 택티컬 RPG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본 RPG를 시뮬레이션 RPG, 즉 SRPG라고 부르기도 하죠. 명령 화면이 없는 독특한 턴제 전술 시스템을 선보인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명령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군의 마법 속성을 확인하여 적의 마법 속성에 대응하라는 걸로 봐서 아군과 적군의 상성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게임 같습니다. 스팀에 한국어도 지원한다고 나와있군요.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의 레벨 상한이 10이 아닐 수도 있다. 라리아는 이전 레딧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발더스 게이트 3의 레벨 상한을 10으로 할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리드 시스템 디자이너 닉 패케닌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레벨 상한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작처럼 발더스 3는 D&D 룰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발더스 2 이후로 20년간 D&D 규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레벨 1부터 20까지 모험하게 한다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D&D에서 레벨 20이면 거의 데미 갓인데요. 이러면 안 그래도 밸런스 잡기가 어려운 RPG에서 더 밸런스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레벨이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더 일관되고 만족스러운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D&D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레벨 상한이 10이라고 들으면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D&D에서는 그게 결코 낮은 레벨이 아니고 실제 TRPG 캠페인에서도 레벨 20까지 모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라리안이 정확히 어느 정도를 레벨 상한으로 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WCCF 테크입니다. 루머,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가 철수하고 온라인 멀티가 무료로 전환된다. 지난 15년 동안 엑스박스로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정기 구독이 필요했습니다. 플스 플러스나 스위치 온라인과 비슷한 서비스죠. 근데 최근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정기 구독을 12개월치를 한꺼번에 하는 옵션이 사라졌습니다. 1개월이나 3개월은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팬들은 뭔가 큰 변화가 오는 게 아닌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을만한 정보를 유출해온 게임 기자 제프 그럽에 의하면 큰 변화가 오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는 사라질 것이며 엑스박스 온라인 멀티플레이는 무료가 될 거라는군요. 온라인 멀티를 즐기기 위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을 정기 구독해야만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건 제프 그럽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엑스박스 소식통인 클로브리 역시 유료 온라인 멀티가 사라지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이번 달 초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만 남았다고요. 아직은 루머 단계이니 걸러들어야 하는 정보지만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큰 뉴스라고 합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출시 때 무료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면 소니도 플스5 온라인 멀티 관련하여 전략을 바꿔야만 할 거라네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MS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PC 게이머입니다. 스팀은 점점 진이 빠진다. 글쓴이는 스팀이 그저 쉽게 사고 싶은 게임을 발견하고 사고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밸브는 기본 기능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게임을 사고 플레이하는 과정을 모든 각도에서 또 하나의 게임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끝없는 실험을 벌이는 중인데요. 그렇게 수년 동안 스팀에는 트레이딩 카드, 배지, 인게임 아이템을 위한 시장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돈을 주고 게임을 사면 여러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주고 또 그걸로 스티커, 이모지, 프로필 백그라운드, 기타 등등을 사도록 만들었죠. 이제 정기 대형 세일은 그 자체로 메타 게임이 됐습니다. 우리의 게이밍 활동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부터 여러 난해한 발명품에 참여하는 것까지 말이죠. 또 데스티니나 포트나이트 같은 온라인 게임의 배틀 패스와 퀘스트 시스템을 흉내내 매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런 것에 점점 진이 빠지고 있습니다. 끝없는 불필요하고 혼란스러운 시스템이 기본 기능을 가리고 있다면서요. 그것이야말로 스팀을 찾는 이유인데 말이죠. 스팀이 제시한 과제를 완수하면 보상을 주는 건 유저가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거나 마이스페이스 시절을 그리워하며 스팀을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놀이거리를 제공하는 것일 겁니다. 정말 스팀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처지는 더 나아 보입니다. 스팀이란 전체 플랫폼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로 밸브는 핵심 경험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글쓴이는 느낍니다. 특히 상점으로서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졌다고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더레이션 때문에 터무니없는 게임들과 낚시형 게임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하는 페이지를 찾기는 더 어려워졌고요. 이 기사는 레딧에서도 토론됐습니다. 트루게이밍 레딧입니다. Shut up, take my money. 근데 왜 스팀은 게임을 발견하는 걸 그토록 어렵게 해놨니? 레딧 글쓴이는 방금 기사를 가져와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스팀은 꽤 타이트하게 관리되는 게임 상점이었고 게임 카테고리는 분명하게 분류됐습니다. 레이싱 게임은 언제나 레이싱 카테고리에 있었고 액션 게임은 늘 액션 카테고리에 시뮬레이션 게임은 늘 시뮬레이션 카테고리에 있었죠. 하지만 작년부터 스팀이 개발자에게 상점을 직접 개방했습니다. 그때부터 카테고리는 태그로 대체됐습니다. 카테고리는 이 카테고리에 속하냐 마냐의 문제지만 태그는 그 게임의 일부 요소만 느슨하게 비슷해도 아무 태그나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카테고리 페이지를 열고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네요. 카테고리를 열면 탑10 혹은 탑20 게임이 보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카테고리로 옮겨가 봅시다. 대부분의 탑10 게임이 이전 목록에서도 봤던 겁니다. 한때 아르마3는 액션, 어드벤처, 광대한 멀티플레이어, 시뮬레이션, 전략, 심지어 레이싱 카테고리에서도 탑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레이싱은 왜냐고요? 만우절 기념으로 카트 DLC를 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카테고리의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작은 스튜디오 게임은 덕분에 상점에서 눈에 띄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글쓴이는 스팀을 열면 몰랐던 많은 멋진 게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사보면 실제로도 멋진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낚시용 쓰레기 게임들과 형편없는 퀄리티의 신작 게임들이 섞인 페이지를 10분, 20분 정도 뒤적이다가 흥미로운 게임 찾는 걸 포기하게 된다네요. 그러면서 벨브는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포스트에 많은 댓글러들이 게임을 찾는 용도로는 더는 스팀을 쓰지 않는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흥미로운 게임 찾는 건 스팀 바깥에서 하고 게임 이름을 알아낸 다음 구글에 이름을 검색한 후 링크에 걸린 스팀 페이지로 들어온다네요. 아니면 스팀에 들어와서 해당 게임 이름을 검색한다던가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스팀이 한 성인 비주얼 노벨을 배냈고 검열에 대한 공포가 일었다. 스팀이 출시한 지 몇 개월 된 성인 비주얼 노벨 게임을 뒤늦게 배냈습니다. 이에 대해 스팀의 비일관성을 비판하는 아주 장문의 기사가 올라왔고 레딧에선 그 기사를 포스트한 후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스팀은 현재 흥미로운 공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댓글러에 의하면 New and Trending 탭과 인기 출시 예정 탭을 눌러보면 40에서 50%는 성인 비주얼 노벨 게임이거나 노골적인 포르노 게임입니다. 언제 들어가 보든요. 그런 컨텐츠가 스팀에 있다는 건 아무 상관 없으나 전통적인 게임들과 그런 게임들이 뒤섞여 있는 걸 보는 건 좀 이상하다네요. 근데 저도 지금 스팀에 들어가 보니 40에서 50%는 좀 과장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꽤 많이 눈에 띌 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댓글은 무려 5,000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제발 성인용 게임은 스팀 상점, 다른 파트로 따로 다뤄줄 수 없겠냐는 댓글도 4,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90년대 비디오 상점들이 커튼 뒤에 성인용 비디오를 따로 취급했던 것처럼요. 다른 유저는 스팀의 성인용 게임인 패션 비즈니스에 관련 게임으로 위쳐2와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2를 추천하는 걸 지적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포르노 게임인 펄이 러브에는 스타듀 밸리를 관련 게임으로 추천하고 있다는군요. 다른 유저는 설정을 잘 하면 그런 게임들을 상점에서 전혀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유저는 섹슈얼 컨텐츠를 필터링하기 위해 애니메 태그를 블록했더니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2 같은 멀쩡한 게임도 상점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포르노 게임은 최소한 눈에 안 보이게 상점 다른 쪽에서 다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예 제발 포르노 게임들은 따로 상점을 차리라고 말한 유저도 있었는데요. 다른 유저들이 이미 그런 상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스팀에 들어오는 것과 노출도와 판매량에서 비교가 안 된다는군요. 다른 유저는 그 게임들은 실제로 엄청난 팬층을 가진 인기 게임이기에 인기 게임 출시 탭에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